겨울엔 스쿼트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쿼트 저도 마찬가지로 여름엔 야구하고 겨울엔 스쿼트 하고 그랬죠. 그 이유는요, 솔직히 말해서 나 제가 선생할 때는 야구는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그냥 빈상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빈상으로서 아주 저렴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때는 서울이 예, 겨울이라 하게 되면 11월 하순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가 겨울이에요. 스케이트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뭐 지금은 한강 오지도 않지만은, 근데 대부분 한강 오고 또 창경원 그 연못에서 스케이트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선생을 하게 된 거는 학교에서 교원의 빈상 내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어 운동 빈상을 해.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가 5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돼 있었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유교 사변 나는 해입니다. 1950년 1월 달에 유교 사변 6월 달에 났잖아요. 1월 달에 소양강에서 전국 빈상 선수권 대회를 한 거예요. 첫날에 이제 내가 500미터 우승하고 전국에서 우승한 겁니다. 그때 이제 6학년 되고 나서니까. 근데 전국선수권대회 종목이 500, 1500, 5000, 1000 이렇게 네 종목이 이게 합해가지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 선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500명 우승하고 중학생 그 다음에 이제 5000명도 저희 선배가 고려대 선배 다니는 선배가 그때부터 배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5000 선배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난 5,000미, 500미, 우리 선배는 5,000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날에 이제 1,500미하고 5만미 하는데, 고등학교 나가니까 얼음이 녹아버렸어. 얼음이 녹아서 시합이 중지된 거예요. 그때도 이제 대표팀으로 다 이제 발탁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배제 6학년 때, 그게 졸업했는데, 졸업하는 해인데, 이 유교가 발생해가지고 전부 학도병으로 쫙 분대되라고 한 거죠. 제가 유교 사변 나가지고 피난은 못 갔어요. 피난 가려고 갔는데 그게 어떻게 비가 억수가 쏟아지는지 가다가 다 들어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북 그러니까 이제 북계 북한선 뭐 북계라고 이북선 이북에 내려가지고 치안 한 두 달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되고 나서 이제 군대 갔죠. 그때 책임감이 컸죠. 왜냐면은 사변의 의미가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다들. 사실 외국 선수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로 우리가 출전을 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참가의 의의도 있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참가한 겁니다. 모르니까 스케줄 없어요. 그래서 일본 그 상에서 그러더라고 체육이라고 체육용품 상에 큰 게 있어요. 그것이 실내 스케줄, 셔틀 스케줄이 아니고 실내 스케줄 두 켤 구에다가 신겨가지고 시합을 내보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웃도어 스케줄이라서 스타트는 굉장히 빨라요. 코너를 못 드는 거야. 코너는 그냥 부딪히고 막 작으니까 넘어지고 이제 그게 처음 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85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85년도에 처음 내가 이제 선수를 조직했죠. 그때 뭐, 이준호, 김기훈 뭐 이런 애들 조직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는데 그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시안게임 갔는데 그 아시안이 삿포로니까 조선연계 조직이 정 강합니까? 거기 일본 조선의 선수가 하나 있는데 아주 잘 타거든요, 말이야. 우리 선수 대지도 못해. 걔 따라가지도 못해. 근데 그 놈을 제쳐야 우리가 동메달을 따는 거야. 3위안을 따는 거야. 꼬득해. 내가 머리 썼지. 이준호 보고, 이준호 주장해요. 야, 너 코너에다 저는 깔고 넘어가. 깔고 넘어가 그런 짓을 했어요. 이놈 코너는 깔고 넘어간 거야, 그대로. 그거는 김기현이가 3동 들어가지고 매달 땄죠. 조금 머리 썼지. 그러니까 코치들이 지도자들이 순간적인 거 발휘가 있어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꼭 그놈이 이겨야 되는데 너무 잘 타니까 까고 넘어가란 말이야. 근데 미안한 게 그놈이 스캔들로 가지고 험이 좀 갔어요. 미안하더라고 다들. 근데 넘어져 있는데 이준호는 덜 잘 탔거든. 빨리라면 아야 천천히라. 대한민국 우리 매달 딴 적이 없거든. 동계 종목 저 제가.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시범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이 김기훈이가 1500m에서 금메달, 이준호가 3000m에서 금메달 이렇게 두 개를 땄어요. 그러니까 좋은 난리가 났으니까 이게 시범 종목이지만 시상식은 저 정기 종목하고 똑같이 시상을 했으니까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불러주고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제 셔틀트랙 종목이 500미, 그다음에 1000미, 그다음에 1500미, 3000미 여기 있고 그다음에 5000미 남자는 5000미 개주, 여자는 3000미 개주 여섯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가파이도 하고 난리 났었죠. 요거 했어. 초등학교 대회, 전국대회 뭐 이런 데 전부 대회 나오잖아요, 선수들이. 그럼 거기서 이제 우수한 선수는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거든. 또 발전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스카드 뽑는 거죠. 아, 잘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제일 첫째로 쉬운 게 일치였어요, 일치. 운동 일치. 왜 그러니 내가 뭐 했다는 걸 매일매일 써놓은 거야. 그거 이제 내가 그만두자. 저희가 이제 후배들 가르칠 때만 해도 그런 거 보면 참고가 된다 이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선수들이 후배들이 많아요. 물론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로 거행되는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각은 좀 무관심한 것 같아. 다들. 지금쯤은 벌써 6개월 후면 시합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것 같아요. 떠들썩 하고, 왕창왕창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서 좀 서운해요, 사실. 제가 평창도 갔다 왔어요. 왔는데, 뭐, 스케이트장하고 쇼트장은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부대 시설이 많아야 되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가지고 자주 선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아쉽다고요. 아쉬운 거는 왜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걸 맹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벌써 생겼었는데 이겁니다. 예? 안 그래? 역사가 이런 게 이제 생겨서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왜 얘기하는 거니? 일본 스케이트 연맹의 일개 단체에서 스케이트 사를 책임하는 건데 거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스케이트사 그냥 대한체육계 역사도 없으니 말이 되냐 이겁니까? 내가 아주 그게 아쉬워. 체육반응만 아 이거 벗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 좀 아쉽게 생각하죠. 아까도 장기 얘기했지만 아 일본 같은 산하단체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고 뭐 산하단체 말할 것도 없고 뭐에 딴 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빈사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역사 생각해보면 말이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때 조선체육회입니다. 그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대한체육회, 이게 서방이 나서 대한체육회. 이게 역사가 거의 1세기에 지난 정도인데 역사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